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남자 정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상스키 장비를 처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비를 교체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수상스키 장비 구매를 위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야스토어의 스키 파트를 맡고 있는 박근홍 실장입니다. 스키는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스키는 플레이트, 프론트 바인딩, 리어 바인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판과 핀 박스, 그리고 핀, 윙으로 나눠져 있고 앞에 이제 프론트 바인딩을 달 수 있는 인서트 홀과 뒤에 리어 바인딩을 달 수 있는 인서트 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스키는 카본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플레이트의 등급은 풀카본이냐 코어에 어떤 거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레이다, 구디, 디스리, 코넬리, 신디게이트, 리플렉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키 사이즈를 결정하실 때는 키와 몸무게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이 키가 160에 50kg면은 보통은 이제 65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고 이제 그 키가 이상이나 몸무게가 이상이 되면은 66도 사용을 합니다. 남성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175에 70 정도 사이즈면은 66 사이즈를 권유를 해드리고 그 이상이면은 67과 68 그 사이즈를 권유하고 그 이하면은 65 사이즈를 권장합니다. 그래도 사이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매장을 방문하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키를 구매하실 때는 고려할 부분이 크게 가격과 디자인,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스키의 가격은 저가형인 90만원, 최상급인 200만원 중후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키의 가격은 브랜드와 판매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구입 예산을 고려해서 적정 가격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플레이트의 디자인은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레이트의 성능은 모든 브랜드가 기술의 향상이 돼서 좋은 소재가 들어가 있으므로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초보자는 초보자용으로, 상급자는 상급자용으로 구매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키의 대표적인 악세사리로는 장갑 그리고 핸들이 있는데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에 물집이 잡히거나 하는 부상을 방지하고 핸들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갑의 가격은 2월 또는 세일 기준으로 대략 5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이제 다양하며 장갑의 종류는 손바닥 부분이 소재에 따라서 소프트 타입, 하드 타입, 그리고 락장갑으로 구분됩니다. 편안한 그립을 원하시면 소프트 타입으로, 단단한 그립감을 원하시면 하드 타입으로, 악력이 부족하시거나 팔에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보조를 받고 싶으면 락장갑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물집이 많이 잡히거나 손바닥 공간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이너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을 구입하실 때 포인트는 본인의 손 사이즈에 맞는 핸들의 두께를 구매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이 작으신 여성분들은 0.888이나 1빵빵까지, 손이 큰 남성분들은 1빵빵부터 1.1까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바인딩에 관한 내용은 종류도 조합도 다양해서 세팅 방법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